네, 안녕하세요. 아는네커TV의 내과전문의 유도현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골다공증에 대해 살펴볼 텐데,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서 골다공증이 어떤 질환이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다공증에 대한 정의는 WHO와 NIH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이 섞여 있지만, 뼈가 약해져서 부러지기 쉬운 질환을 가리켜서 골다공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뼈의 강도가 감소한다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들어가고 골절의 위험이 증가한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뼈의 강도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때 뼈의 강도라는 것은 골의 밀도와 골의 질, 이두 가지 성분이 합쳐져 있는데, 골 밀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 골질이 차지하는 비중이 30%가 된다고 합니다. 골 밀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뼈를 이루고 있는 내부의 구성 성분이 얼마나 빼곡하게 들어있는지에 대한 용어를 뜻하는 거고, 이골 강도에서 골 밀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가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골 밀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BMD, 덱사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골다공증 검사를 시행할 때 하는 그런 검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골질이라는 것은 골 강도의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골의 뼈의 전완율 혹은 구조, 미세 골절, 무기질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가리켜서 골질의 뼈의 퀄리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뼈의 퀄리티는 골 표지자나 TBS나 QCT 같은 것들로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 현재 임상에서는 골 표지자를 대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골다공증이 얼마나 사람들이 앓고 있는지 살펴보면, 우선은 50세 이상 국내 데이터를 가지고 찾아봤는데, 여성과 같은 경우에서는 10명 중에 3명이, 남성과 같은 경우에서는 100명 중에 7명이 골다공증을 진단받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10명 중에 2명이 50세 이상에서 골다공증을 이미 진단받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골감소증이라는 것은 골다공증 전 단계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성과 같은 경우에서는 50세 이상에서 무려 두명 중에 한 명꼴로 골 감소증을 진단받았고, 남성의 경우에는 두명 중에 한 명꼴로 마찬가지로 골 감소증을 앓고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두명 중에 한 명꼴로 골 감소증을 앓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연령별로 50세 이상 중에서도 특히나 70세 이상으로 넘어가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골다공증을 진단받은 비율이 100명 중에 68명, 10명 중에 7명꼴로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볼수 있겠고, 남성과 같은 경우에서는 여성보다는 골다공증 유병률이 높지 않지만, 여하튼지간에 골감소증의 유병률은 많게는 70세 이상에서는 2명 중에 1명꼴로 골감소증을 진단받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골다공증이 뼈가 부러지기 쉬운 상태라고 말씀드렸는데, 얼마나 많은 골절이 발생하나라고 봤을 때는, 사실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월등하게 많은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연도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 비율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부러지는 위치를 살펴봤을 때는, 남성과 같은 경우에는 척추 골절이 굉장히 많고, 이때 좀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사실 연령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관절 골절이 점점 증가한다. 이런 양상은 여성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여하튼간에 1위 골절 부위는 척추 골절이고, 연령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고관절 골절도 그만큼 늘어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골다공증 골절이 중요한 이유는, 고관절 골절이 일어나고 나서 1년 이내에 사망하는 비율이 15%까지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척추 골절 역시도 1년 이내 사망하는 비율이 남성의 경우에서는 10%라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이 고관절 골절 혹은 척추 골절로 인해서 사망하는 이유는 왜일까요? 예를 들어서 고관절 골절이 발생할 경우에는 환자분은 계속해서 수개월, 수년까지 누워만 계셔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삼킴 장애로 인해서 폐렴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한 장기간 누워 있게 되면 여러 가지 정맥 색전증이나 폐동맥 색전증 때문에 심혈관계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성이 올라간다라고 알려져 있고, 또한 병원 생활을 오래 하시고 연령이 높다 보시면 치매나 선망 같은 것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장기간 오랫동안 침상에 누워 있으면 욕창에 또 취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들이 결국에 사망률 증가까지 초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이 골다공증 골절은
사실은 우리가 조기에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이 이런 사망률을 낮추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한번 골절이 나타나면 이후에 1년, 2년, 3년, 4년이 지났을 때 다시 또한 재골절이 일어나는 비율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한 올라간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률을 줄이는 것 더불어서 재골절, 다시 또 다른 부위에 골절이 발생하는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리 발견하고 혹은 골절이 발견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제때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죠. 하지만 골다공증을 진단받고 제때 치료받는 환자들의 비율을 살펴봤더니 10명 중에 4명은 아직까지도 치료를 받고 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골다공증 환자가 이미 진단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약물 치료하는 비율이 여성과 같은 경우에서는 10명 중에 3명밖에 안 되고 남성은 10명 중에 1명꼴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알려져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0명 중에 3명밖에 골다공증을 진단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지 않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골다공증을 제때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하는 게 중요한데 사실 골절 후에 1년이 지나서야만이 10명 중에 4명이 제때 치료를 시작하고 있다라고 돼 있고 특히나 고관절 골절 같은 경우에서는 사망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는 비율이 10명 중에 3명밖에 되지 않고 척추 골절은 2명 중에 1명꼴밖에 치료를 받고 있지 않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골다공증에 대해서 앞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골다공증이 중요한 이유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골절 이후에 또 다른 골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알려져 있고, 골절 후에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낮추기 위해서는 조기에 발견하고 제때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실정은 대부분 진단도 받고 있지 않고, 설령 진단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치료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고, 이번 영상부터는 우리가 골다공증을 어떻게 진단하고 이제 치료를 시작할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